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유대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답심리교회 임다비입니다. 저희가 한 기 동안 세천사의 기별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서늘할 때 시작된 교과 공부가 이제 날씨가 더워질 때가 되니까 이제 교과가 끝나게 되네요. 오늘이 13과 교과인데요. 한 기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새로운 교과 앱의 소설을 공부할 때에도 저희와 함께 공부할 수 있으니까 구독 버튼 잘 눌러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멀지 않아 세상 마지막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알 수 없지만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 일요일을 강제적으로 지키는 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교과에서 살핀 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대신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기별에도 불구하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 즉 로마 교황이 교회의 권위로 바꾼 일요일을 예배함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교과에서는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있을지, 교과가 이야기하는 비결 5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위기에 대한 준비입니다.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면서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에게 깨어 근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재림의 때에 성도들은 말씀에서와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란 말이 밤에 잠을 자지 말아야 할 것으로 쓰였다면 모든 성도들은 불면증에 걸려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런 뜻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깨어있다는 표현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와 연결하여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있는 시간을 기도로 연결해야 하는데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던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깨어 기도라는 말에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그치고 영적 잠에 취했던 제자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맹세하여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대의 소망을 보면 베드로가 큰 죄를 지은 것은 가야바의 재판장에서 한 용기 없는 행동 때문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713페이지입니다. 베드로가 큰 죄를 지을 길을 마련하고 있던 때가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도 자고 있던 바로 그때였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잠을 잤으므로 제자들은 모두 큰 손실을 당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통과해야 할 불같은 시련을 아셨다. 그분은 어떻게 사단이 그들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그들로 시련을 대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를 아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를 주셨던 것이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힘만을 의지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고민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와 같이 깨어 있었다면 그들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을 것이다. 십자가 사건을 앞둔 제자들,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위기의 순간, 우리의 운명도 기도의 자리에서 미리 결정될 것이라고 해도 너무 과장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재림을 말하면서 깨어라고 말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깨어라는 말에 이렇게 첨언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함으로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승리를 거두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된 예배일인 안식일이 아니라 천주교의 권위로 바뀐 거짓 예배일 일요일 예배가 법적으로 강요할 날이 이제 올 것입니다. 아, 이렇게 자유로운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아, 교과는 이야기하죠. 경제 격변, 자연재해, 또 사회적 혼란, 국제정치의 위기, 전 지구적 분쟁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사회 안정을 위해서 국가와 교회는 통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연맹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사탄이 오래전부터 공들여 놓은 것이 있지요. 영혼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입니다. 로마 카톨릭을 통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예배일을 많은 개신교회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은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영혼불멸설에 기초한 강신술이 더 극성을 부리게 되고 이적들이 일어나게 될 때 미국의 개신교와 강신술 세력도 손을 잡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천주교와 미국의 개신교, 강신술 세력이 손을 잡는 삼중 연합을 볼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각시대대쟁투 588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두 큰 오류, 영혼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심연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영혼 불멸에 기초한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귀신을 보고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을 눈앞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합의 결과로 일요일 이 보편적인 예배일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날을 지키지 않는 참다운 안식일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우회되고 곱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정말 이 믿음 가운데서 설 수 있을까요?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지 않는다면 이적에 또 국가의 압력에 거짓 교리에 결국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지요? 이르시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사악한 자를 이기는 일에도 똑같은 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방법, 곧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258페이지부터는 이런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짓 영의 매개에 지나지 않는 세력들이 복음 전파와 나란히 활동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단순히 호기심에서 이들과 장난을 하다가 인간의 능력 이상의 것이 역사하는 증거를 보게 되므로 계속해서 꾀임을 받아 결국 자신의 의지보다 더 힘센 의지의 지배를 받기에 이르른다. 그는 그 신비로운 능력에서 도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의 형편은 희망이 없지는 않다. 우리가 사악한 자를 이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방법, 곧 말씀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한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을 알리라는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런 약속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오류의 함정과 죄의 지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탄은 인간 능력의 이상의 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능력 가운데 행해지는 신비로운 기적 가운데 미혹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은 시험이나 오류로부터도 자유롭게 될 것이지요. 마지막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는 여러 시험과 또 압박과 또 오류의 그 기적 가운데서도 승리를 거두고 자유함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화요일 교과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위기의 때에 어떻게 승리하게 될지 살피고 있습니다.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그분의 백성들은 전혀 다른 능력으로 일하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 실망의 끝자리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운동인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또 다른 천사와 합류하게 됩니다. 계시록 18장의 천사는 새 천사의 선포에 권능을 주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합니다. 계시록 18장 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새 천사의 기별에 힘을 더해줄 계시록 18장의 천사는 큰 권세를 가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권세란 말이 헬라어로 엑수시아입니다. 이 말은 원천이란 말인 엑와 나는 무엇이다는 에이미가 합쳐진 말입니다. 원천이 어디인가에 따라 권세가 다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란 헬라어가 참 의미가 깊습니다. 계시록 18장의 천사는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원천이 하늘이기에 더욱 권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권세란 말이 처음 쓰인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왜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힘의 근원이 어디 대학 졸업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에서 공급받은 예수님은 인간의 전통과 지혜에서 나온 서기관의 가르침과는 권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위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원천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사역하신 예수님처럼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의 말씀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세상은 부와 재능과 학식, 명성과 영향력, 폭력과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하늘 병기구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지혜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악의 정사와 권세를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듯 그분의 백성들을 신령한 하늘 병기구의 신령한 무기로 무장시키며 적들의 진을 파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맞춰질 사업. 오늘 이후로 더욱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위기의 때 어떻게 승리할지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혜의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수혜의 교과는 승리의 비결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대쟁투에서 역할을 한다고요? 언뜻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는데요. 설명을 좀 해드리면, 성과 악의 대쟁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반역한 천사인 사탄은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기에 예배는 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은 적절히 주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사단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자유를 통제하고 기쁨을 제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또 부활은 이런 것이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임을 알게 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문제 많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그분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신 예수님은 대쟁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셨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쟁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의 싸움입니다. 마지막 때, 나이 정도 잘났어. 아, 나 이렇게 훌륭해.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낼 때 우주적 대쟁투에서 가장 효과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또 사랑의 하나님의 그 귀한 품성을 더욱 많이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목요일 교과를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교과에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말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에는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형수죠. 평형수는 짐이 많으면 물을 좀 빼기도 하고 또 적으면 채워 넣기도 하는 일방 평형수와 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빼서는 안 되는 고정 평형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침몰된 그 세월호 이야기를 들어보면 짐을 더 실으려고 평형수를 줄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절대 빼서는 안 되는 그 고정 평형수의 물까지 빼서 4번 고정 평형수 물탱크가 비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데 짐을 더 실을 욕심에 중심의 중요성을 간과한 세월호는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과는 이야기하지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의 용, 뭐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들, 붉은 짐승을 탄 여자를 포함해서 중요한 상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또한 그분에 관한 계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화물 조금 더 실으려고 배의 중심을 잡는 고정 평형수를 채우지 않듯 우리의 삶이 바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욕심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치고 화물 더 많이 실은 배처럼 뭐 돈은 조금 더벌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화물 조금 더 실으려다가 고정 평형수를 채우지 않을 때그 인생은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 인생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데 죄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소탐대실하지 않고 중심에 정말 물을 채우고 중심을 잘 잡는 배는 하늘로 가는 항로에서 끝내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고정 평형수입니다. 어떤 유혹에도 또 어떤 뭐 압박이나 또 어떤 욕심에도 삶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끝까지 두심으로 모든 시험에서 승리를 거두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승리하게 되는 다섯 가지 비결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나요? 제자들이 승패는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강신술, 거짓 교리 이런저런 압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오류를 분별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큰 권세를 가진 계시록 18장의 천사와 같이 세상과는 원천이 다른 하늘의 병기고의 신령한 무기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므로 우주적 대등투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양보되지 않는 고정평형수 되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계실 때 파도도 치고 돌풍도 불지만 결코 전복되지 않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위기의 순간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겠지요. 그리고 말씀에 굳건히 선 사람은 모든 위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능력으로 싸우는데 저게 강력한 진들을 파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삶이 있다면 효과적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우리의 삶 또 적의 전술을 이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것이고 특별히 마지막은 우리 예수님 우리 삶의 중심에 둔다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을 오늘 마지막 교과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한 개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새로운 교과 에베소서로 성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